V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NH 완성 공부하는 과정에 필수 코스로 침묵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침묵은 과연 어떤 뜻이며 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공부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하라 하면 무엇이 나왔잖아요. 즉 침묵이란 무엇이 나왔으면 왜 침묵해야 됩니까를 물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여기에 있는 깊은 뜻을 여러분이 새길 수 있어요. 왜 침묵을 해야 될까? 자,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지금 자기는 NH의 완성이라는, 요게 지금 현재는 목적이고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요 NH의 완성이 뭐길래 침묵해야 될까? 요렇게. NH의 완성은 뭘로 하느냐면 몸과 마음으로 하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몸은 철저히 에너지를 이렇게 축기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입을 열어볼게요. 입을 열면 축기가 될까요? 에너지가 밖으로 나갈까요? 이건 네, 알겠죠. 그렇게 입을 닫으라는 소리예요. 네, 왜? 지금 축기해야 되니까. 그러면 입을 닫아야 되는 게 딱 맞네. 왜? 이유가 축기하니까. 그 다음에 자, 마음이 안 움직여야 된다 했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은 어떨 때 움직입니까? 분별할 때, 그죠? 그러니까 분별을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심에 있어야 돼요. 자, 무심에 있는 쉬운 방법은 뭘까요? 예, 덕분입니다. 이 꼬리를 올리는 거예요. 이 꼬리를 또 올리고 있어. 저절로 침묵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침묵해야 되고, 몸의 에너지를 축적하기 위해서도 침묵해야 돼요. 그래서 침묵하라. 근데 이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두지 않고 있다 보면 어슬렁 어슬렁 하듯이 그냥 뭐 말을 하기도 하고, 그냥 또 뭐, 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해내겠다는 이게 우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야기할 거 다 하고 수다 떨 거 다 하고 또 아, 한 번 더 돼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번에 뭘 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그렇고, 지금 이번 100일 동안 나는 이거는 끝장을 봐야 된다고 여기에다 올인해서 우선으로 목표를 정해놓은 분은 옆에서 할 때 오히려 자기는 침묵하고 그분을 아마 피할 거예요. 자꾸 이야기하자고 이런 분은. 왜? 자기는 이번 기회에 이거 끝장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우선이라서. 이게 우선이 안 된 분은 뭐 이야기할 거 다 하고 뭐 해도. 그 대신에 가족과나 혹은 꿈터에서 꼭 해야 될 말은 해야 된다 했을 때 항문을 닫고 하라는 거고, 입꼬리를 올려서 하라는 겁니다. 요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것만 침묵이 아니다는 말은,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입꼬리가 내려가 있어. 그럼 침묵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왜? 입꼬리 내려가 있으니까. 입꼬리 내려가 있는 사람은 속으로 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침묵의 근본 이유가 마음을 안 움직이게 하라는 거고, 몸에는 에너지를 모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발 더 가면 집중하고 몰입하라.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보너스거든. 특히 이제 호흡 길이도 길게 하고 이런 게 다 항문에다 의식을 딱 두고 있으라는 소리니까. 그래서 이 모두를 이렇게 빠르게 이끌어주는 게 침묵이다 단어로 대변하는 거죠.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한 곳에 마음을 모으라는 말이 침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침만 하면 딱 삼키도 알아차려야 돼요. 묵묵히 항문을 딱 의식하고 있고, 그 항문에서 평온한 느낌, 그 행복감이 올라와서 자연히 항문에서부터 이렇게 입꼬리까지 자연히 행복감으로 싹 올라온 상태.
이 상태에 있어. 그게 바로 무심에 깊이 든 무심 삼매거든요.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지름길, 즉 되어져 있는 걸 되게 하는, 그래서 수학에서 확인하는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내 마음가짐이 대원하고 물려 있어야 이 침묵이 빛을 발한다. 대원하고. 왜냐하면 대원이 있어야 무심이 작동을, 무심이 있어야 대원이 역할을. 그 두 개가 같이 나란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NH의 완성 누가 빨리 될까요? 이렇게 질문은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물어보니까 계속 물어봐라고. NH의 완성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어? 이런 질문을 왜 안 하나? 아니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NH 질문하라는데 왜 여러분 빨리 돼버리면 좋지 않아요? 네. 근데 왜 빨리 되고 싶은 말을 안 할까요? 그래서 아, 아직 천천히 가도 되는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백부입니다. 아.